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미국 백악관이 흥미로운 신호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도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We continue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our offer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최근 대화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화답한 겁니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앞서 백악관 측도 평양에 분명한 신호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His comments this week, we regard as an interesting signal, and we will wait to see whether they are followed up with any kind of more direct communication to us. 북미 남북 대화를 시작하려면 오는 8월 한미 연합훈련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법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과의 코로나 방역과 식량 지원 등 민생 협력을 강조하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